자, 오늘은 그래. 내가 뭘 가져왔어. 네, 이거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었지. 나 아무것도 몰라. 아우, 야, 뭐 박스가 이렇게 커? 이게 박스가 두 개인데 하나는 네 선물이고 하나는 내 거. 오, 일단 칼 줘봐. 뜯어보자. 그런 거는 좋은 칼로 해야지. 언박싱용으로. 오, 뭐야? 되게 날카롭다. 조심해라. 뭐요? 블리자드? 오크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블리자드라 그런가? 이거 무거워. 야, 이런 거 들고 왔어? 디아블로 2다. 리저렉션. 이것도 들어있었어. 뭐야, 안 보여. 오우. 브로마이드.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앞에 써 있는 거 보고 뭔지 알 것 같아. 또 뒤집어야겠다. 오케이. 오, 야, 이거 상자가 뭐 이렇게 고급져? 어, 이거 디자인이 호라데임 상자인데? 어, 맞아. 질렀다. 고마워. 일단 열어볼까? 이거를 그러면은 아, 하나는 치워놓고. 내가 또 블리자드 완전 좋아하잖아? 광고 아니면 써야겠는데? 이게 맥주인데 맥주 네가 해주겠지만 근데 그 전에 이게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 어, 이걸로 설명해줘야 되나? 이게 한정판인데. 어, 야,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맥주는 오래 두면 상하지 않아? 맛이 좀 변하지. 유통기한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지난 거는 맛이 확 가. 어, 그래서 이거 어쨌든 먹어야 될 것 같아. 마시고 빈병 보관해야지. 꽉 쟁여진 거지? 세워놔도 안 넘어지겠지? 어, 안 넘어져. 어? 이렇게 통째로 넘어진다. 깜짝 놀랐네. 너가 빼 그러면. 야, 이거 종류가 다르네. 색깔이 달라 보여, 여기서도. 역시 아는 사람은 그런 게 보이는구나. 나는 라벨밖에 안 보였거든. 아, 그래? 이거 따로 전용장 같은 건 없었지? 어, 없었어. 내가 블리자드 게임 패키지를 수집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레저렉션도 패키지 기대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다 디지털인가, 그냥? 어, 일반 사람들한테 다 디지털이고 비매품으로 패키지랑 무슨 보물상자랑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파는 게 아니라서 너무 아쉬운 거야. 총알 장전까지 해놨는데. 아, 좀 팔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아쉬워갖고 그냥 인터넷만 뒤적이고 있는데 이게 있는 거야. 술. 야, 그래서 어, 이건 신의 계시다.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너랑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야, 좋다. 얘는 지금 밑에 여기에 효모가 가라앉아 있어. 뒤에 보이냐? 눕혀 있었다고 이게 지금 가라앉은 거야? 어. 맥주도 이렇게 침전물이 가라앉는구나. 그치, 뭐 헤페바이젠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런 것들은 효모들이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아, 그거 써 있는 거 보면은 위에 것만 먹지 말고 흔들어갖고 밑에 것까지 같이 부어서 마셔야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많아. 맨 왼쪽 초록색부터 한번 보자. 이게 안다리엘이라고 써 있네. 액트 1 복수잖아. 아, 맞아. 아, 이게 액트 순서인가? 그런 거 같아. 액트 5까지 있잖아. 이 파란색은 두리엘 액트 2 보스. 진짜 액트 순서대로네. 얘가 메피스토. 메피스토 그 앵벌. 앵벌 많이 했지. 가장 빠르게 가기 쉬우니까. 이게 디아블로네. 근데 진짜 자세히 안 보면 검은 라벨이라. 그리고 발. 마셔보지 뭐. 그러면은 액트 순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덕심을 담아. 그러면 액트 1부터. 이게 디아블로 특집이니까 어울리게 저기 뿌라고 저거 바이킹 맥주잔 있잖아. 저기다 첫 잔은 한번 따라서 마셔보자. 아, 저걸 마신다고? 분위기 내야지, 분위기. 이거 원래 장식으로 놨던 건데. 일단 한번 씻고. 이 잔 처음 써보는데? 내 잔이다. 너무 큰데? 액트 1부터 깨보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린 스타우트 with 민트 앤 초콜릿. 민트 초코야? 심지어 여기까지 민초가 나올 줄은. 스타우트 흑맥주에 많이 쓰는 단어지. 아, 보리를 많이 볶아 시커멓게. 8.5도 가자. 어? 약간 녹색인 걸 본 것 같아. 이거 틀 빼고. 바바리 아니야? 야, 위스키가 아니야. 훅 따라와. 됐어. 지금 여기에는 색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유리컵에 좀 따라둘게. 야, 이거 색깔 싫어하냐? 여기서는 별로 초록색 같이 안 보이는데 이게 진짜 많이 초록색인데? 자, 그러면 안다리엘. 이야. 맥주인가 이거? 초콜릿인데? 아,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맥주 느낌은 있어, 확실히. 근데 인공적인 초콜릿 맛. 민트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다? 어, 의외로 초코 맛이 강하네. 이거 베라에 민초 싫어하는 분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민초파는 아닌데 마실만 한데? 초콜릿이 훨씬 강하네. 애들이 먹는 초콜릿이지. 고급 초콜릿이 아니고 코인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싸구려. 어, 그런 맛. 그 향이 나. 은근히 팥 냄새 있지. 팥? 어, 비비빅 같은.
신기한 맛이야. 구수한 초코맛. 민트는 살짝 향해서 조금? 거의 민트가 없네. 야, 이거 불편하다. 컨셉은 좋았는데 많이 불편하네. 다음 걸로 넘어가자. 다음 것도 이거 쓸 거야? 아니 안 돼. 이거 색깔도 봐야 되니까. 다음 액트 2. 블루 라거 위드 유칼립투스. 라거밖에 못 알아듣겠어. 유칼립 뭐? 유칼립투스. 나무 이파리. 몇 도냐 이거? 이거는 6도. 한 잔 따라봐. 블루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색깔이 파랄 것 같지 않냐? 됐어. 와, 이게 맥주 맞아? 이게 맥주 색깔이야? 신기하다. 마나 포션 색깔이잖아. 얘는 풀. 얘가 오히려 풀 냄새 나는데? 허브 향이 얘가 난다. 아, 허브구나. 민트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나는 구수한 향이 맥주라 그런지 그냥 다 똑같이 나네. 일단 맥주 베이스니까. 와, 진짜 허브 신기한 향이네. 이거는 라거.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하면 발효라고 하는데 효모균이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보면 돼. 흔들어서 잘 따른 거야? 아니, 라거는 균은 안 들어있어. 마셔보자. 와, 이거 오묘하네. 맥주 맛이 베이스긴 한데 이게 오히려 약간 민트처럼 화한데? 진짜 그 치약 화한 것처럼. 아, 그 딱 저거 맛이야. 그 뭐냐, 목 아플 때 먹는 캔디. 목 캔디? 아니, 목 캔디 말고 홀스. 홀스. 끝맛이 상쾌해서 좋다. 홀스 그거처럼 시원한 느낌? 난 처음엔 단맛은 났었는데 그 단맛이 이제 화한 맛으로 변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냥 진짜 홀스다. 맥주에 홀스 넣었나? 그리고 라거라서 그런지 확실히 약간 신맛 같은 게 뒤에 남지. 그게 나는 뒤가 아니고 너는 처음에 단맛 난다 그랬잖아. 난 신맛부터 나. 이거 라거 특징이야. 너 카스 뭐 이런 거 마셨을 때도 이런 신맛 같은 거 느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오히려 민트 초코가 더 나았던 것 같아. 민트가 안 나서. 그러면 세 번째 거 가볼까? 메피스토. 이거는 사워 에일 위드 라즈베리 앤 코코넛. 사워 에일이라는 거 뭐겠어? 신맛? 컬러였지, 얘네 둘은. 그린, 블루. 얘네는 색이 없는데 아마 라즈베리면 약간 붉은색 아닐까? 그렇겠네. 여기서 보면 왜 코코넛처럼 뭔가 희멀고 날 것 같지? 이거 일단 잘 흔들어요, 벽에 붙은 거. 진짜 빨갛네. 야, 이거 색깔 예쁘다. 야, 근데 다 고유 컬러가 있어서 재밌다. 무슨 향이냐? 라즈베리. 와, 향 제일 좋다. 역시 메피스토. 역시 메피스토라니. 역시 아낌없이 주는 메피스토. 산딸기 같은 느낌 있지? 맞아. 산미가 강한 베리 종류. 오히려 코코넛이 잘 안 나는데. 그래? 나는 코코넛이 깔려있어. 마셔보자. 아우 셔! 끝에 가서 왜 이렇게 시냐? 턱 밑으로 닭살 쫙 올라온 거 있지? 홍초 아니야, 홍초? 이게 제일 맛있네, 세 개 중에. 신 거보다 일단 달아서. 자, 그러면은 디아블로 액트 4. 임페리얼 스타우트 위드 카카오, 바닐라, 시나몬 앤 스파이시 페퍼. 뭐 이렇게 많아? 일단 이것도 스타우트네.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가 달라?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스타우트 종류긴 해. 근데 임페리얼, 황제가 마시는 스타우트. 어느 나라 황제냐? 마더 러시아. 아, 러시아 황제?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많이 마시지. 일반적인 스타우트가 너무 약해. 도수를 세게 만들었어. 그래서 얘는 도수가 10도. 맥주치고는 높다. 색깔 무슨 색일 것 같아? 디아블로니까 빨... 아닌데 여기 메피스토 빨간색이었는데? 검은색. 나도 검은색 같아. 우리 예상이 맞았어. 진짜 시중에 파는 스타우트 맥주 색깔이네. 뭐가 되게 붙은 게 많았잖아. 이게 다 향이 날려나? 그냥 흑맥주 향 아니야? 스모키한 보리 태운 냄새. 와, 진짜 보리탄 내가 나네? 다른 건 안 나. 시나몬이니 뭐 바닐라? 카카오? 카카오 있어. 초콜릿이 아니고 카카오 빈 이지. 그게 무슨 향인지 알 길이 없지 나. 그냥 나는 보리차 탄 것 같아. 마셔볼까? 와, 맛있다. 맛이 되게 달콤한데 특이하다. 달달하고 시나몬 잘 모르겠어. 나도 그래. 보리 태운 거랑 합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달달한 바닐라 향하고 달짝지근한 설탕 조림 같은 느낌이 합쳐져서 캐러멜 같은 느낌이 나고. 내가 그걸 정확히 알아. 달고나 맛이야. 먹자마자 그 맛이 떠올랐어. 진짜 딱 달고나 하다가 살짝 태운. 맞아, 달고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 너무 태웠어. 야, 맛있다. 알코올 10도는 별 감흥 없지 너는 지금? 지금 다 그냥 고만고만해. 그럼 이제 마지막 바를 마시자는데 컵이 없어갖고 이 컵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물 먹고 줘.
나는 유리잔을 이렇게 헝겊으로 닦을 때 이 모습이 가장 바텐더 같아. 바텐더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이거야. 실제로 바텐더 일에 한 40%는 이거야. 설거지야. 마지막 다섯 번째 액트 5 발. 얘는 벨지안 골드 스트롱. 벨기에가 맥주 유명하다며? 맥주도 유명하고 초콜릿도 유명하고 벨지안 골든 스트롱이라고 하면은 딴 것보다 탄산이 더 세. 탄산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도수도 높은 편이야. 얘도 10도야. 연기. 드디어 정상적인 맥주 색깔. 딱 골드다. 막잔이네. 아쉽네. 일반 맥주 향이다. 근데 약간 쩐내 난다. 곡물 쩐내. 맞아. 얘도 무슨 풀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 김창수님 증류소 갔을 때 발효조에서 맡았던 그 냄새. 너가 쩐내 같다고 했던 거? 진짜 딱 그 냄새야. 발효에서 맡았던 냄새가 골이 발효되는 이런 느낌이거든? 거기에 홉을 좀 타면은 이런 식으로 돼. 막잔. 향에선 잘 안 났는데 팔레트랑 피니쉬에서 과일이 확 났어. 신맛이 쫙 남고. 그 왜 수제 맥주집 가면 과일 무슨... 아, 과일 맥주? 팔레트는 그렇진 않은데 끝에 가서 그런 맥주의 느낌이 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맥주 맛이야. 향에서 홉 같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맛에서도 많이 쓸 줄 알았다? 홉이 많이 들어가면 써. 근데 쓴맛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아예 없는데 난. 오히려 좀 신맛이 입을 감싸주지. 향하고 많이 다르네. 맛있다. 끝나버리니까 아깝다. 그러면 이 중에서 최애는? 1, 2, 3. 나는 1, 2, 3. 완전 달라. 2만 똑같네. 이렇게 게임과 콜라보한 제품들도 재밌다. 이거 예약했어, 9월 달에.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덕분에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거 맛봤다. 그런데 맥주 시작부터 해야 되는데 너는 너무 건너뛰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 맛본 거고 맥주에 대해서 지식은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다 알려줄 테니까. 맥주 재밌는 얘기 진짜 많거든. 맥주가 스토리 하면은 진짜 무궁무진해.